이번 시간은 10원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고요. 조인트 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또볼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또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10원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이제 출력하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플롯 이번 시간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np.random 랜덤을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랜드앤을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0개의 데이터 이렇게 만들면은 500개가 나오고요. 500,2 이렇게 나면은 총 1000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두 개,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도록 하고요. numpy 이렇게 부르는데, numpy 또는 numpy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뭔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1000개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머리가 아픕니다. 나중에 numpy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이제 numpy 먼저 듣고 왔었어야 되는데, numpy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스캐터하게 이제 뿌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SNS에서 플롯을 할때뭐 어떤 플롯 썼죠? 렐 플롯을 썼죠. 릴레이션 관련된 플롯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은 뭘 썼냐면 DF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X에다가는 0을 쓰면 되고 Y에다가는 이걸 써라. Y에다가는 1을 써라.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데이터가 여기는 끝에는 따옴표가 빠져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럼 명을 안 줬더니 이제 컬럼 명을 안 줘가지고 컬럼 명까지 주고 올게요. 컬럼 명 컬럼즈는 1, 2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 줬고요. X에 1, Y에 2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막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이게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렐 플롯을 썼지만은 그냥 여기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인트 플롯을 사용하면은 그 어떤 조인트라는 뜻이 뭐죠? 결합된 뭐 이런 거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합쳐진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플롯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래프와 함께 출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뭐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고 했고요. 한번 요거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점 조인트 플롯 자, 똑같이 전달합니다. 얘는 이제 이 렐플롯에서 조인트 플롯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분포가 가운데에 이종 모양 이걸 이제 그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종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numpy 만든 게 사실 그 정규화하도록 만든 거라서 정규화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정규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면 아 얘는 이렇게 정규화된 모양을 출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카인드를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인드에다가 제가 이제 육각 모양으로 출력하기 위한 헥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헥스 여기 헥스가 있죠? 헥스 한번 넣어보고 출력합니다.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헥스 모양으로 이쁘게 출력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쁘지 않아요? 되게 이쁘죠? 뭔가 별 의미 없는 데이터인데 이쁘게 나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데이터가 제일 많구나. 완전 정규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정규화된 데이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스캐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캐터로 등록이 되어 있던 걸로 보이고요. 레그도 있고 리 SID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실행해 보면 알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KD도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KD 한번 다 해보죠.
KD 출력해보면, 얘는 이제, 뭐냐, 커널 밀도 함수라고 해서, 이 중앙에 얼마나 몰려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마치 이제 고등선처럼, 그죠? 가운데 이제 얼마나 이 데이터들이 몰려있는지, 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RESID, 얘는 뭘까요? RESID. 한번 얘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RESID. 이렇게 써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도 함께 그려주는데, 이 중앙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명도도 줬어요. 처음에 이제 스캐터가 단순히 된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투명도를 줘서 겹쳤다면 얼마나 겹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명도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레그 하나만 남은 것 같네요. 자, 레그도 한번 출력해서 확인. 해보면은, 오, 얘는 또 뭔가 신비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제 퍼져 있는 그 중앙에 퍼져 있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한번 또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당연히 외워두실 필요가 없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데이터나 이제 이런 것들 차트로 표현하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그 차트가 생각이 납니다. 아, 이 차트를 표현하면 정말 잘 보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그래프를 사용 방법을 다시 찾고 이걸 사용하실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보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